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상가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새도 비싸고, 상가 폭망시대 올것 같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공실 많죠. 뭐, 그러니까 이제 공실이 뭐냐 하면 이제 상가가 비어 있는 거. 아니면 이제 상가가 이제 망해가지고 폐업했는데 누가 들어오지 않는 거. 이게 공실이죠. 사실 요즘에 뭐, 상가 비어 있는 게 예산일은 아닙니다. 특히, 뭐, 오래된 건물에 뭐, 공실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제, 이제, 상가 공실이에요. 신도시 상가 공실. 일반 건물의 공실은, 사실 난 그렇게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신도시 상가 공실은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왜냐?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갔으니까. 거기 상가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은 거기 이제 있는 거 없는 거다 털어가지고 비싸게 분양 받았단 말이에요. 영끌해가지고. 상가도 영끌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본인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다 지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들어와. 그냥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약간 보면 무서워. 뭐냐 하면 건물은 삐까뻔쩍하게 지어놨는데 낮에도 아무도 없어요. 낮인데 무서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수도권 이제 신도시에, 아파트랑 이제 상가문을 지어놨는데, 낮인데도 사람이 안 돌아다녀요. 약간, 그 영화 중에 혹시 그거 아십니까? 28일호란 영화 아세요? 28일호. 그 영화 보는 것 같아. 영화 아십니까? 유명한데? 좀비 영화인데요. 영국의 좀비 영화인데. 28일호 보는 것 같아. 거기서 뭐 이제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제, 병실에서 깨어나는데, 병실에 나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도시에도 아무도 없고, 지하상가도 아무도 없어. 진짜. 적막함이 흘러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영화 28일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왜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비어 있어.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라는 거죠. 앞으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까? 제가 봤을 때는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공시돼 버리면 저긴 이미 안 되는 곳이에요. 안 되는 곳. 하면 안 되는 곳이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잘 되는 곳에 어떻게 들어가고 싶지? 안 되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좀 번화가? 이런 곳에 대한 개념도 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예. 서울에 이제 유명한 이제 핫플레이스가 어딥니까? 홍대하고 이제 이대죠. 근데 그쪽도 많이 힘들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뭐 이대 입구 쪽은 뭐싹다 비었더만. 1층이 싹다 비었어. 와. 아니, 대학교 입구가 그렇게 그 길목에 상가가 있잖아요. 거의 다 비었어. 다. 그런 광경 처음 봤어, 진짜. 이럴 정도로 싹다 비었어. 그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걸 많이 낮췄는데도 그래도 비싸. 비싸고, 사람들이 또안사 먹어.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임대료 낮춰도 비싸긴 비싸. 서울이기 때문에. 핫플레이스는 아무리 내려도 핫플레이스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500에서 뭐 100만 원 낮춘다고 그래서 400이잖아. 월세. 와, 근데 서울 월세는 진짜 비싸다. 와, 그전에 500 받았던 거 아니야. 낮춰서 400이래.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 지금 요즘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이제 밖에 잘안사 먹죠. 그리고 상가가 많이 필요 없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뭔가 이제 음식을 사 먹고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더 편하잖아요. 예. 네. 온라인으로 이제 배송해 가지고 뭐사 먹는 게 편하니까 앞으로도 이제
오프라인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하진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이제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잘 되는 곳을 제외하면 좀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빚져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돼. 빚져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혹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그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도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누가 이제 여기 투자하면 대박 터진다. 여기 이제 월세 받아가면 편하게 살수 있다. 누가 이제 사탕발리 얘기 듣고 아마 너도나도 한것 같아. 뭐 지방도 문제지만 난 서울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서울은 오히려 있잖아요. 상가 지었을 때 돈이 더 많이 들거든? 배 이상 든단 말이에요. 뭐 지방도 공시 문제겠지만 난 서울 공시를 되면 더 세게 온다고 생각해. 투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연금 비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지방에서 만약 상가 뭐 1억이 받았으면 서울은 뭐 3억, 4억 이 정도 받았겠지. 뭐 수도권 이런 곳은. 근데 안 들어와 봐요. 그분들 대출받아서 이제 상가를 분양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 대출 받은 갚아야 될거 아니야. 거기다 금리도 올랐어. 그분들이 상가 분양받았을 당시에는 금리가 쌌거든요. 그러다가 금리가 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상가로 누가 이제 장사로 들어와야 그 월세 받아가지고 그걸로 메꿀 수가 있는데, 안 들어오니까 월세 메꾸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느낀 건 손님들도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고, 자영업자도 운영이 어렵게 느끼고, 지갑이 얇아져서, 죄송합니다. 지갑이 얇아져서 좀 비싸면 다들 안 가는 듯. 야들도 가성비를 많이 따지고 온라인도 너무 한것 같고요. 그 와중에 스타벅스, 애플 같은 인기 브랜드는 여전히 잘 나가는 중.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 없겠지만 중산층 밑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중산층 서민들이 요즘 상황의 계층 이동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온라인 업계가 발달하면서 히트치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려운 케이스로 보이고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요즘 부럽던데 속사정은 모르니까 아무튼 존버만이 살길. 라고 적으셨습니다. 특히 상가 분양 받은 곳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물건을 싸게 못 팔아요. 왜냐? 임대료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또 비싼 돈 주고 안 사먹죠, 이게. 얘들도 가성비 많이 따진다. 나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이렇게 애플을 좋아해? 얘들. 아, 나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뭐 스타벅스는 갈수 있다고 쳐요. 왜냐? 스타벅스는 뭐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스타벅스랑 비슷한 브랜드 많아가지고. 근데 난 여자들이 왜 그렇게 현실이 어려운데 애플 같은 브랜드 포기 못하는지 모르겠어. 특히 맥북이나 이제 그런 아이패드 같은 거. 아니, 내가 지금 궁핍하고 돈이 없어도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폰 신형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남자들 요즘 애플 아이폰 가지고 있는 사람 거르지 않나? 역으로? 아니, 뭐 애플을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할 수 있는데 능력에 대해서 애플을 가지고 있으면 몰라. 근데 그게 아닌데 내가 현실이 좀 궁핍하고 한데 아이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달라져요? 맥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가? 참 이게 안 좋은 건게 뭐냐면 봐봐요.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면 자영업자분들 장사가 안 되잖아. 장사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알바를 안 써요. 그럼 여자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알바를 해야 되는 사람도 많거든. 아마 여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알바 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저렇게 이제 상가 공실이 많이 생긴 문제가 뭐냐. 원래 저는 상가 원래 장사했을 때는 저기 알바를 구했단 말이에요. 뭐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 아르바이트 구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고 폐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알바 자리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도 좀 용돈벌이나 아니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자분들 중에 뭐 애플 가지고 있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뭐 나쁘다고 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형편이 안 좋은데 그깟 뭐 애플 뭐 아이폰이나 뭐 맥북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달라져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해도 되는데 현실을 봐야 돼, 현실을.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 근데 저가 물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애플 저거 이제 뭐 몇 불 샀다가 뭐 주머니 사정 안 좋아지면 또 팔걸? 그런 사람도 많을걸요 아마? 그래서 무리하게 뭔가 있잖아요. 장사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안 돼. 무리하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젊은 사람이 장사가 잘 된다고 보여주는데 그것도 요즘에는 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국에 잘 될 수가 없어요. 장사가. 특히 젊은 사람이 잘 될 수가 없어. 근데 유튜버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아. 다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 이게. 그럼 나머지 장사하는 사람도 바보인가? 아무튼 뭔가 대출 받아서 뭔가 해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이제 뭐 취업도 안 되고 뭔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차피 취업 안 되는데 장사나 해볼까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포화 상태야. 특히 편의점 카페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편의점 카페. 지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 젊은 친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남자분들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야. 지금 힘들죠. 이거는 1단계 불가해. 앞으로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버립니다. 지금 공실인 곳은 계속 공실이고 그러니까 서비스업 감소하면 알바 자리 없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그럼 주머니 사정 더 안 좋아져. 더 안 좋아지는데 이까 스타벅스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실 대비해야 돼요. 뭐 유행한다고 거기에 돈 쓰고 했다가는 진짜 이도저도 아니게 됩니다. 절대 유행 쫓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 유행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저 애플 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취업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좀 정신 못 차리면 진짜 골로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날씨가 추우니까 지금 바닥이 어때요? 빈판길이잖아. 이런 다음 넘어져봐. 얼굴 다 깨지지 그냥. 바로 골절이야. 이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래요. 뭔가 한번 잘못 넘어지면 일어서기 힘들어요. 회복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리지 마시고 일자리가 있으면 일단 하시고요. 하시고 힘들네 어렵네 이런 거 투정 부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자꾸 있잖아요. 뭐 돈도 없는데 뭐 하려고 하지 마요. 유행하는 건 쫓아가려고 하지 마. 이제는 정신 못 차리면 진짜 그냥 못 살아요 그냥. 그리고 아무도 안 도와줘. 고립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